Bonjour à tous.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근차근 알아가는 프랑스어 정수린입니다. 자, 9월 모의평가가 드디어 끝이 났고요. 시험 친 우리 수험생 친구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6월 모의고사에 이어서 9월 모의고사 어떻게 나왔는지 유형 전체적으로 파악하면서 오답 노트 잘 작성해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해설 강의 1번부터 30번까지 꼼꼼하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풀어보기 전에 총평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총평 보시면 난이도는 보통에서 어떻게 보면 좀 쉽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가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6월과 비슷하게 나왔거나 혹은 6월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쉬운데 라고 느끼는 친구들 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어휘 및 문법 난이도는 보통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수능 전체적인 기출문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단어들, 나올 수 있는 표현들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통이라고 했지만 1번부터 5번에 이어지는 어휘 문제들은 비교적 쉬운 편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휘력이 중시되는 문제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우리가 문법 파트에서는 정말 문법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전년도, 재작년 문제들에서 나왔다면 올해 그리고 특히 9월 모평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단순한 어휘를 물어보는 문제가 문법 문제에도 나오고 앞에 1번에서 5번부터 어휘 문제 당연히 나오고 중간중간 우리가 알 수 있는 표현들에서도 다양한 어휘들이 나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휘력 조금 가지고 있다. 있다면 9월 모의평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다라고 총평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시험을 잘 본 친구도 있을 거고 시험이 조금 어려웠는데 이상하다라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시험을 보고 나서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문제를 풀었을 때 잘 모르는 부분을 잘 보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결과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오늘 해설 강의 들으면서 문제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본인의 약점 다시 한번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과 발음이 같은 것은 항상 나오는 1번 문제죠. 발음 문제 나왔습니다. Je suis toujours à côté de toi 라고 해서 꽃대라는 단어. 나는 항상 너의 옆에 있어 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 밑줄이 쳐져 있냐라고 하니 모음 오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자, 이 오라고 하는 모음은 거의 대부분 오 소리가 나죠. 자,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오 소리가 나는 거 어디 있나 한번 찾아봤더니 자, 볼게요. 첫 번째 발음 어떻게 하나? 오라고 하죠. 아와 이가 합쳐지면 오 소리가 납니다. 정답 1번 바로 나왔고요. 자, 두 번째 느프 느프 으와 위가 결합하면 약간 으 소리가 나거든요. 자, 그래서 오 소리 나지 않죠. 자, 그리고 3번. 옹클, 옹클. 자, 그래서 모음 오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N과 함께 밑줄이 쳐져 있어요. 밑줄도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 두 철자 합쳐지면 비음이 납니다. 옹 소리가 나요. 자, 그리고 4번. 후쥬, 후쥬. 오와 위에 함께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이거 우 소리 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우아조, 우아조. 자, 모음 오와 이가 결합되면 우아를 조금 빨리 발음하는 우아 소리가 납니다. 자, 그래서 정답 1번 오로 가주시면 되고요. 자, 2번 문제 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글자를 모두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낱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적으로 잘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빈칸 5개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는 4개만 줬어요. 단어 4개만 알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히아느 자, 이거 썽블입니다. 썽블. 자, 그래서 두 번째 의에 빈칸 나와 있고 rien ne semble changer.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Mais un matin, tu te réveilles, réveilles. 잠에서 깨다라고 하는 동사죠. L이 두 개 들어가는 이런 동사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너가 잠에서 깼을 때 Le monde, monde라는 단어 나왔죠.
N이 들어가야 되는 단어고요. Le monde est différent. Différent. 다른이라는 형용사죠. 끝이 때로 끝납니다. 자, 그래서 해석 먼저 해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너가 눈을 떴을 때 세상이 달라진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밑줄에 들어가는 단어들 으, 엘, 엔, 때. 자, 이 네 가지 알파벳 조합해서 어떤 단어 만들 수 있냐면 렁, 렁, 느린 이란 단어 만들 수 있습니다. 정답 5번 가주시면 되고요.